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나들이로 가족과 함께 갈 만한 좋은 곳, 선상에서 회 떠서 먹는 곳으로 유명한 삼길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가는 방법,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우럭축제, 먹거리, 계절별 주중어류, 삼길포항의 먹거리로 명물, 회 뜨는 선상, 즐길거리로 유람선, 낚싯배, 좌대낚시, 방파제낚시, 오토 캠핑장을 소개하고, 볼거리로 삼길포 10경을 소개하고, 돌아갈 때는 가족 친지를 위해 푸짐하고 정성이 가득한 해산물 선물 꾸러미를 살 수 있는 수산물이 가득한 수산물 직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 삼리에 위치한 삼길포항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미항으로 서산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가시는 방법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홍악 유턴체인지에서 빠져나와 청문방도제와 대호방도제까지 새롭게 신설, 확장, 직선화된 도로가 개통된 후 안전하고 빠르게 삼길포항까지 갈 수 있고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서해 인근 바닷가 명소로서 아주 접근성도 좋습니다. 오시는 길에 해남으로 운영수를 타고 있는 외목마을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삼길포항의 앞바다에 많이 나오는 우럭은 쫀득하고 감칠맛 나는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싱싱한 해산물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먼저 매년 8월에 열리는 우럭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삼길포항 주민들은 우럭을 주제로 2005년부터 매년 삼길포 우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하며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어촌체험관광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삼길포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로 우럭동상이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전통 어로 방식으로 바다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해마다 여름 방학기를 맞이하여 7월 말 또는 8월 초 주말에 행사가 진행되며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 어울마당은 삼길포 우럭축제 개최일과 동시에 시작하며 삼길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서커스, 마술, 사물놀이,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관광객 특석 노래자랑, 우럭 복살 체험, 유람선 관광, 낚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럭 복살 체험은 우럭 축제에 가장 인기 있는 테마가 되었습니다. 복살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가둬 잡는 전통 방식을 말하는데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인공적으로 만든 돌무덤으로 가둬놓고서 족제를 챙겨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데 모두들 즐거워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어우러져 체험하기 딱 좋아 가족들과 같이 온 손님들이 많이 참여하여 즐거워합니다. 다만 살아있는 우럭은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니 장갑을 필히 착용하고 조심히 다루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직접 잡은 우럭은 바로 회로 먹을 수 있는데 살아있어서 맛이 탱글탱글 꼬들꼬들 식감 때문에 맛있어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빠져들게 합니다.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충남 서산 삼길포항 우럭축제 곱살체험 방송을 타면서 지역축제가 전국축제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로 계절별 주 생산 5종을 소개하겠습니다. 봄에는 알이 꽉 찬 꽃게, 쭈꾸미, 은이 오른쪽에 있는 도다리, 호라 등이 많이 생산되고 여름에는 제철 만난 아나고가 많이 생산됩니다. 가을에는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천어, 꽃게, 낙지, 가을 소금구이로 유명한 대하가 많이 잡히고 겨울에는 숭어, 낙지 및 매운탕의 일품인 삼시기 등이 주 어종입니다. 사계절 항상 잘 잡히는 어종은 우럭, 광어, 간재미, 줄돔, 감성동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삼길포항의 주말마다 명물이 된 해 뜨는 선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람선 선착장 앞에서는 작은 어선들이 갓 잡은 싱싱한 횟감을 여행객들에게 흥정하면서 파는 모습과 바다를 보면서 맛보는 회 한 점의 그 맛은 삼길포항에 살아있는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잡이 어선들은 원래 어업에 종사하던 배들이 조합을 꾸려 소매로 회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선상 소매 배로 경박해 있으면 해상 고기잡이 조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배 등 두 개의 배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차로 단체로 오는 경우에 미리 전화로 회를 대량 주문하면 아침에도 회를 떠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판매해야 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아줌마는 선상 소매비에서 팔고 아저씨는 해상에 조업하여 고기를 잡아오는 부부 커플이 수익이 좋다고 기쁨해 줍니다. 확실히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선상 입구 부분의 앞자리가 장사가 잘 됩니다. 배의 정박비치는 상권의 입권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지그재그 한 칸씩 왔다 갔다 해서 앞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로 있던 배가 다음날 다시 맨 뒷자리로 되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님과 자주 만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단골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단골인 진흥호 사장님은 항상 잘해주시고 30년 경력에 선상 회뜨기 달인이셔서 회가 쫀득쫀득 맛있고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버스로 단체로 오거나 회사 음식이 있는 경우 미리 주문하면 회를 잘 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단골이 참 많습니다. 미리 주문할 경우에는 진흥호 사장님 010-5431-716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진흥호 사장님이 사심이 손질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의 솜씨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저 또한 너무 놀라운 손놀림에 정말 배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흥호 사장님은 시군직 먹기처럼 프로의 솜씨를 여지없이 보여주며 눈호강하게 해주십니다. 손이 엄청 빠르기도 하고 뭉뚝한 사시미 칼로 미어서 슥싹슥싹 회뜨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착실하게 배워서 그런지 생선뼈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미어서 솜씨 좋게 발라내십니다. 사시미 칼도 너무 잘 들으면 고기가 잘 나져서 기술이 발휘가 안 된답니다. 적당히 날 세워야 부드럽게 배가 잘 떠진답니다. 초보자는 긴 사시미 칼보다는 좀 작은 칼로 시작하는 게 좋다 합니다. 배는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기를 쭉 빼줘야 비린내도 안 나고 식감도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기를 쭉 빼주지 않으면 회의 맛이 쭉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뼈와 핏살을 발라주는 것이 회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 진흥호 사장님이 물기 쭉 빼서 우럭 놀래미에 맛이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것은 여기 와본 사람만 아는 1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신 관광객이나 낚시 손님은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발길이 여기로 오게 되어 단골이 되는 것이죠. 여기 선상, 햇뜨는 선상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잘 알려져 있고 모든 배들의 가격이 같습니다. 국내산 1kg당 가격입니다. 우럭 자연산은 2만원, 양식은 15,000원, 물레미 자연산은 15,000원, 광어 양식 23,000원, 자연산 3만원, 안하고 자연산은 작은 것은 2만원, 큰 것은 25,000원, 간제미 만원, 도다리 자연산 2만원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